왜냐면 숙소에 파리도 진짜 많고요. 그 상태에 막 우리 막 되게 꼬질꼬질하고 팬티만 입고 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내가 봤는데 누가 봤는데 저기서 누가 다 걸어오는데 되게 예쁜 애가 걸어오는 거예요. 자, 다음은 우리 준영이 형의 영상. 영상. 과거 영상. 뭐가 준비됐어? 아니, 뭐지? 비디오를 준비했다. 진짜로? 자. 뭐지? 야, 이 시트콤 굉장히 유명한 시트콤인데. 아, 보여주세요. 아, 저 수프. 수프. 형, 나 샤워하다가 샴푸가 떨어져서 샴푸 좀 빌릴 수 있을까? 손이 점점 강하게 되니까 할 일이 없다. 저 때부터 진짜 공범은 되잖아. 그럼 오빠 참 학교 다닐 때 안 하는 공부로 강하긴데 왜 해? 아, 저 준영이 형 좋아했었어. 뭐죠? 봉준? 봉준. 짝퉁 신고자. 와, 진짜 까맸다. 야. 지금 많이 하얘신 거네요. 그렇지. 3부인가. 저게 고정으로 나왔어요, 여기? 저게 고정으로 나왔었어. 내가 봤어. 네, 봤어. 저게 31회서부터 99회까지 나왔어. 그렇구나. 준영 형 덕분에 녹화하는데 찾아가고 그때 해교 처음 보고요. 네, 숙소에 왔었어요, 해교가. 아,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. 숙소 왔던 타이밍이. 왜, 왜요? 왜냐면 숙소에 파리도 진짜 많고요. 그 상태에 막 우리 막 되게 꼬질꼬질하고 팬티만 입고 자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내가 봤는데 누가 봤는데 저기서 누가 다 걸어오는데 되게 예쁜 애가 걸어오는 거예요. 뭐지 하는데 해교 못 들어오게 하라고. 그래서 문 앞에서 막았어요. 왜냐면 거기 진짜 들어오면 무슨 진짜 병 걸려도 나갔겠지. 아, 곰팡이가 병 걸려. 형 거기 파리 몇 마리 있었어요? 파리가 내 생각 한 2만 8천 마리. 진짜 많았구나. 2만 8천 마리. 와, 너무 많다. 2만 8천 마리. 그때 해교가 고3이었었어. 그래갖고 항상 그 방송국에 교복 탄연 교복 입고 오고 그랬었지. 근데 이제 걔는 내가 매니저 없는지 알고 점심시간 때 같이 자기 매니저를 하고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와도 된다고 그래서 같이 많이 먹여줬지. 진짜 착했어. 진짜 착했습니다.